우버 시절에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한반도 문제라는 게 그때도 핵 문제고 미사일 문제입니다. 통일 문제는 아니에요. 위기관리죠, 이쪽에. 그 다음에 후보 때도 여러 번 연설에서 얘기를 하셨지만 특히 7월 6일 날 교육부 재단에서 했던 평화통일 무상선언에서도 6.15 공동선언과 14 정상선언을 존중하고 그 정신에 입각해서 남북관계를 풀어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만약 자기가 집권하면은 민주정부 3기라는 표현을 즐겨 썼습니다. 민주정부 3기.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가 민주정부 1기고 노무현 정부가 민주정부 2기 민주정부라는 얘기고 문재인 정부는 뭐 3기 민주정부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바로 그 김대중 정부 때의 그 북핵 문제 내지는 남북관계 관리 방안이 어떤 거였는지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 관리 방안이 어떤 것이었는지 지금 참모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어디에서 그 모르고 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느냐. 그래서 어느 기자가 쓴 걸 인용을 했던데 지금 9년 전 상황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전 노무현 정부 말년 상황하고 너무나 다르다. 햇볕정책 시대하고 너무나 다른데 왜 그때 방식을 계속 지금도 쓰라고 그러냐는 식으로 비판을 합니다. 매우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기가 모시고 있는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는데 6.15와 14를 존중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6.15와 14를 존중한다는 얘기는 민주정부 1기, 2기의 남북관계 관리 방식이나 또는 북핵 문제 관리 방식을 그대로 어떻게 보면 계속 발전시키겠다는 얘기인데 9년 전, 10년 전, 20년 전 얘기를 하지 말라니. 어디서 데려온, 어디서 입양한 참모들입니까? 전혀 대통령의 이런 통일 외교 안보 철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것 같아요. 또 이 얘기하면 또 대서 특필되겠는데 지난번에 9월 7일 날 내가 푸틴한테 대북 소비 수출 중단을 하라고 했다는 그 기사를 보고 아 이게 난 그 아베가 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더라라고 했더니 그게 대서 특필됐어요. 오늘도 지금 참모들이 어디서 입양했냐는 얘기 있을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평소에 했던 얘기는 참모들은 알아야 됩니다. 참모로서 대통령을 모시려면.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북핵 문제가 터졌어요. 저는 그때 청와대 통일비서관이었습니다. 이분은 북핵 문제가 터지니까 북한을 압박해서 풀어야 된다 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클린턴 정부가 대화로 문제를 풀려고 할 때 굉장히 견제를 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미 간에 불편했었어요. 한미 간에 불편했었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의 한국 대통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클린턴 정부는 북한과 협상 방식으로 북핵 문제 해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94년 10월 21일 날 체결된 제네바 기본합의인데 제네바 기본합의의 원리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의 반대도 불구하고 미국이 북핵 문제 해법으로 북한과 합의한 것은 내용이 간단합니다. 북한의 핵활동 중단. 지금 와서는 핵포기라고 하는 차원으로 또 북한의 그 대응 내용이 달라지게 됐지만은 핵활동 중단 대신 3개월 이내 미북 수교를 위한 협상 개시해준다. 그리고 영변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하는데 5,000kW에 400배가 되는 200만 킬로와트짜리 원자력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겠다. 그러니까 북한이 좋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교까지 해주겠다는데 수교 협상을 개시해주겠다는데 핵을 가질 필요가 없다. 핵 활동이 그때부터 중단이 됐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미국한테 요구했던 압박 정책은 채택이 안 됐고 협상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고 그 클린턴 정부가 채택한 북한과 협의해서 채택한 제네바 기본 합의의 핵심은 북한의 핵활동 중단 대신
미국 수교, 그게 핵심입니다. 경제 지원은 그거는 플러스 알파에 불과하고요. 그러니까 북핵 문제가 처음에 발생했을 때도 그걸 푸는 소위 공식이라고 할까 방식은 핵활동 중단대 수교. 지금도 그건 변함이 없어요. 북한은 지금 수교라는 대신 북한 미국의 대북 압살 정책 또는 대북 그 무슨 군사적 그 옵션 이런 거 절대로 얘기하지 마라. 군사적으로 우리를 칠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자꾸 그러면 우리는 핵을 더 가질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자유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자유력을 갖게 된 원인을 미국의 대북 그 이 압살 정책이라는 식으로 그걸 정당화하죠. 어쨌건 그게 그냥 공허한 논리가 아니에요. 북핵 문제를 풀 때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안 하겠다고 그러고 군사적 공격을 안 하겠다는 가장 그 확실한 보증서는 수교입니다. 수교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걸 안 해주고 어떻게 뺏으려고 그러니까 안 내놓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 잘해줄 것처럼 하다가 핵무기만 포기하면 모든 걸 다 들어주겠다고 해가지고 선 핵 포기했다가 망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리비아. 핵도 없는데도 핵무기 개발한다고 쳐들어갔다가 지도자를 인민재판식으로 해서 처리했던 데가 바로 이라크입니다.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북한은 먼저 수교가 확실하게 보장되고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북한을 치지 않겠다는 보장이 없으면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원리는 마찬가지예요. 9년 전에도 이 방식이었고 10년 전에도 이 방식이었고 23년 전에도 이 방식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다 대고 뭐 옛날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지금 무슨 방법이 있는데 그럼? 한번 좀 저 그 어디 JTBC 같은 데 부탁해서 끝장 토론 한번 붙여주십시오. 9년 전 얘기 하지 말라는 사람들하고 제가 1대 3도 좋고 4도 좋습니다. 현장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현장 경험 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자, 반면에 김대중 정부 들어서가지고 부시 정부가 북핵 문제를 또 일으켰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부시 정부가 2002년 7월 달에 제가 그때는 통일부에 있을 때입니다만은 북한이 클린턴 정부와 약속한 플루토늄 개발 프로그램은 가동하지 않는데 약속대로 그런데 별도로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걸 지금 가동하고 있는 것 같다. 그 증거가 있느냐? 그랬더니 아니 증거는 없고 물증이 있느냐? 그랬더니 물증은 없고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몇 가지 방정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아빠 그러면 자백을 할 것이다. 그런 놈의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존 볼턴이라고 그 코스염 있는 그 국무차관이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사실 7월 달에 그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김대중 정부에서는 좀 이상하다 라고 그 생각하고 설마 그런 식으로 외교를 하겠는가 북한을 압박하겠는가 라고 생각했는데 10월 달에 드디어 이제 제임스 켈리라고 하는 동아태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7명의 대표단이 국방부 뭐 다 막나간 7명의 대표단이 북한에 가가지고 압박하는 끝에 북한이 반발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주권국가일 뿐만 아니라 NPT에서 탈퇴를 이미 했기 때문에 미국의 간섭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특히 NPT 가맹국이 이미 아니기 때문에 당신네들 무슨 감시를 받을 일도 없고 무슨 뭐 그 이 간섭을 받을 일도 없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당신네가 걱정하는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그 이상도 가질 수 있다. 우리는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영어로는 We are entitled to possess such a program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뭐 sovereign state니 무슨 뭐 NPT 탈퇴했다는 얘기를 하고 따라서 이런 걸 프로그램을 그런 서치어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이상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We are entitled to를 빼버리고 We possess로 넘어가 버렸어요. 맺는 겁니다. 그런 당시에 통역을 했던 김동연 씨가 나중에 퇴임한 뒤에 와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시 정부는 북한을 압박을 해가지고 하여튼 비슷한 얘기만 있으면 그걸로 엎어쳐서 북한을 압박해 들어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동북아에서의 소위 그 핵을 빌미로 한 미국의 헤게모니를 더 강화시켜 나가려고 그런 이제 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북한을 압박했던 겁니다. 그때 김대중 정부는
요즘 그 NSC죠. NSC는 오래됐습니다. 예. NSC 상임위원을 열어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지금 남북관계는 2000년 정상회담 이후에 굉장히 좋은 그 방향으로 발전돼 나가고 있고 상당히 심화됐다. 이거 북핵 때문에 그만둘 수 없다. 아니 부시 정부가 노골적으로 취임하자마자 2000년 정상회담 이후에 2001년에 부시 정부가 들어섰는데 대뜸 남북관계 그 그만 좀 뭐랄까 속도 조절을 하라는 식으로 요구를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여러 가지 망신당했죠. 뭐 디스맨이라는 소리도 듣고 뭐 그러면서 남북관계를 조율하려고 했는데 견제를 많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남북관계를 계속 밀고 나갔는데 그때 이 남북관계 여기까지 온 것이 참 아까워서라도 이건 끌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북핵 문제는 어차피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과 북한의 문제고 또는 국제 여러 나라가 그 관련되어 있는 주변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다 여기 관여를 해서 풀어야 될 국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그것대로 풀어나간다.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 병행 소위 투트랙이죠. 이거를 정부의 정책 기조로 삼자 결정했습니다. 물론 그건 대통령한테 이제 나중에 보고를 드렸죠.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잘 안 하셨어요. 그것은 요즘 너무 그렇게 대통령이 직접 안보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것도 글쎄요 뭐 국민들한테 안보를 직접 챙긴다는 이미지를 전달하는 건 뭐 좋은데 거기서 대통령이 너무 그 자꾸 말씀을 많이 하시면은 나중에 퇴로가 없습니다. 그 대통령 보고에서도 그걸 말려야 돼요. 대통령의 말씀은 마지막 말씀으로 나와야 됩니다.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그게 국가 정책이에요. 나중에 잘못됐으면은 참모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건 참모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얘기한 거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피해갈 수도 있지만 대통령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취소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 병행이라는 그런 기조를 쭉 견지를 하면서 물론 이제 여기로는 그 전에 있었지만은 그리고 이 기조는 노무현 정부까지도 계속 이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4선언이라는 게 2007년 10월 4일날 나오지만은 그때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 병행이라는 원칙에 입각해서 남북관계를 풀어나갔기 때문에 14선언 바로 전날 10월 3일이죠. 10월 3일날 베이징에서 열렸던 6자 회담에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러분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아마 생각이 날 겁니다. 그 나중에 14선언 사항에도 들어갔고 10월 3일날 발표된 6.15 공동 아니 저 그 베이징 6자 회담 공동 보도문에도 들어갔던 내용인데 한국 전쟁의 공식 종료를 선언한 문제를 한반도 지역에서 3국 또는 4국의 정상이 만나가지고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합의로입니다. 한국 전쟁의 공식 종료라는 얘기는 정전 협정을 이제 폐기하고 평화협정으로 넘어가기 위한 일종의 수순입니다. 그래서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 문제로 평화협정 협의의 단계를 밟는다는 얘기는 이제 평화협정을 체결해준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바로 또 다른 말로 하면 미국 수교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수교를 하려면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됩니다. 6.25 전쟁의 결과로 정전협정을 체결했는데 그 서명 당사자가 북한, 중국, 미국 우리는 못 들었어요. 왜? 195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터진 뒤에 7월 14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얼른 우리 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미군 사령관한테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군에 대한 총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사령관이 아닌 사람은 정전협정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존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 존 클라크,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펭덕회, 이 세 사람의 이름으로 정전협정이 체결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전협정에 우리 이름이 없기 때문에 평화협정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는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법리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해결하는 게 14선언이에요. 그리고 그 전날 13 6자회담 공동 보도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그런
평화협정 문제를 그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법률적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까지 만들어 놓은 것은 남북관계가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협정 문제는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북한이 핵 문제를 일으킨 뒤에 수교를 그렇게 간절히 요구를 해왔는데 94년에도 미국이 약속을 했었고 2005년에도 부시 정부도 그 미국 수교를 약속하고 북한이 핵활동을 중단하기로 하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 유명한 9.19 공동성명입니다. 2000년 9월 15일 날 베이징에서 9.19 공동성명이 합의됐는데 6차 2단계 회담이라는 데서 베이징 6차 회담 6차 2단계 회담이라는 데서 합의된 9.19 공동성명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1. 북한의 비핵화 2항 미북 수교, 일북 수교 3항 경제적 지원 4항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 전환 이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1994년에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나 2005년에 베이징 9.19 공동성명이나 북한의 비핵화 대신 미국은 수교를 해주는 걸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를 전환은 사실은 같은 얘기입니다. 정전체제로 평화협정 체결해야만 수교를 할 수 있고 수교하려면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경제 지원이 들어가 있을 뿐이죠. 그 차이가 있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약속을 해놓고 여러분 아시는데도 9월 19일 날 그 합의서를 발표해서 전 세계 언론이 이거야말로 노스코리아 뉴클리어 프로그램을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아주 모범적인 로드맵이다라는 식으로 칭송을 하든 했었는데 그 다음날 미 재무부가 마카오에 있는 BDA라는 은행에 북한 돈이 2,500만 달러 예금되어 있다. 그런데 그 돈은 위조지폐를 그려가지고 돈 세탁을 해서 예금한 돈이니까 부정한 돈이고 따라서 빼주지 마라. 만약 그 돈을 내주면은 BDA는 앞으로 미국과 거래 못한다. 여기서 간단히 보이콧의 원형이죠. 북한은 거기서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반발했습니다. 좋다. 어저께 합의한 약속을 오늘 깨는데 앞으로 미국과 무슨 얘기를 하겠는가. 우리가 핵 비핵화 하겠다는 것은 수교를 약속했기 때문이고 평화협정 체결해 주겠다고 약속했고 거기다 덤으로 경제지원까지 해결해 주겠다고 해서 우리가 비핵화를 굳게 약속했는데 그런 건 그 이튿날 깬다? 이건 비핵화 안 해도 좋다는 얘기고 미국 수교는 안 해주겠다는 얘기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수교는 틀렸다고 생각하고 핵활동을 재개한다. 그리고 1년 후에 1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흔히들 무슨 1차 핵실험이 노무현 정부 기간 중이기 때문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퍼준 돈으로 핵 개발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전혀 사건 변성으로 맞지가 않는 얘기예요. 북한은 남쪽에서 갖는 그까지 그 아니라도 돈 버는 재주가 있습니다. 무기만 팔아가지고도 1년에 10억 달러씩 벌어 쓰고 있다고 미국 의회가 인정하는 바예요. 여기서 가는 거 현금으로 1년에 1억이 안 돼요. 금강산 관광, 그 다음에 뭐 개성공단 인건비 합쳐봐도 1억 잘 안 됩니다. 민간청에서 버는 거 1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걸 왜 뺏어갑니까? 군수공업부에서 1년에 10억 달러씩 벌어 쓰고 있는데 왜 그걸 뺏어가요? 그리고 거기서는 완전히 비밀리에 자기들끼리 그 돈 가지고 핵무기 개발하고 또 미사일 개발해가지고 또 일부는 팔고 기술도 팔고 물건도 팔고 해서 돈을 더 벌고 확대 재생산 그 다음에 재투자 이런 식으로 별도의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어쨌건 DJ 때는 그렇게 해서 늘었었고 노무현 정부 때도 바로 소위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해결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 평행이라는 양대 기본 정책 기조 투트랙 policy 이것 때문에 북핵 관리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미국이 그걸 깨면서 이제 핵실험이 일어나 버렸지만은 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6.15도 필요 없다 14도 필요 없다 9.19도 필요 없다 특히 6자 회담도 필요 없다 이렇게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6자 회담이 2003년 8월 달에 시작을 해가지고 2008년 12월까지는 잘 굴러갔었어요. 북한이 1차 핵실험 하고 나니까 미국이 바로 북한을 불러냈습니다. 어떻게 해주면은 앞으로 이런 짓을 안 할 거냐. 9.19 공동성명만 이행해줘. 수교 문제 다시 한번 보장하고 그 다음에 평화협정 체결해줬다고 얘기하고 경제지원 해주면 우리가 핵을 가질 하등의 이유가 없다. 수교를 한다 평화협정 체결한다는 얘기는 군사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하면 돼. 그것이 바로 2007년에 체결된 2.13 합의라는 겁니다. 베이징에서 육자회담에서 공동선언이 됐죠. 그 이행을 해나가고 나가지만은 부시 정부 말년이 되니까 힘이 없었죠. 그리고 2008년 새로 들어선 이명박 정부는 처음부터 그동안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무슨 교류협력을 통해서 뭐 북한 핵 문제를 푼다는 식으로 했는데 우리는 비핵화되지 않으면 교류협력 일치 안 한다. 비핵 개방 3천.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자진해서 개방하면은 그때 우리가 국제사회와 손잡고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켜서 1인당 소득을 3천 달러를 만들어주겠다. 그게 비핵개방 3천 정책입니다. 그 비핵개방 3천 정책에 입각해서 육자회담을 거부했어요. 2008년 12월부터 육자회담이 그 중단됐습니다. 지금 9년째입니다. 바로 2008년 12월 달에 육자회담이 더 이상 열리지 못한 그 이후 시간, 지금까지 9년 동안에 핵실험 몇 번 했습니까? 5번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한 번 했어요. 그거는 노무현 정부와 아무 관계 없어요. 9.19 공동성명 만들어낸 건 노무현 정부예요. 남북관계를 레버리지로 삼아가지고 말을 잘 들었어요, 그때. 오죽하면은 미국의 동아태 차관보가 육자회담을 앞두고 꼭 이쪽에 와서 통일부 장관한테 찾아왔습니다. 직접 뭐 주미 한국 대사관을, 주한미국 대사관 통해서 얘기하지도 않고 또 주미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얘기하지도 않고 외교부에다 얘기해서 건너오게 하지도 않고 직접 와서 설명하기를 다음번 육자회담에서 북한이 이런 식으로 나오도록 좀 사전에 오리엔테이션을 시켜주십시오. 북쪽이 요즘 남쪽 말을 듣는 것 같습니다. 아, 그때는 통일부 장관 된 거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미국이 남북 관계가 잘 나가는데 이걸 축으로 해서 북핵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바로 이제 그런 그 원리로 9.19 공동성명을 만들어냈는데 그 이튿날 미국이 BDA 재무부가 국무부에서는 그 전날 9.19 공동성명 합의를 하고 재무부는 그 이튿날 그거 깨고 이런 바람에 이제 핵실험을 했을 뿐이지 그 노무현 정부와 아무 관계 없어요. 노무현 정부는 진짜 죄 없어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다시 그 불거진 북핵 위기, 미사일 위기 이거 풀어나가는데 적재 3기 민주정부라고 했던 그 약속 그 정신에 입각해서 6.15 공동선언과 14선언 그리고 9.19 공동성명 정신에 입각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식으로 하고 참모들한테 교육을 시키면 됩니다. 뭐 9년 전 얘기하지 마라, 10년 전 얘기하지 마라.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아요. 문제가 복잡해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푸는 방법은 똑같고. 다시 요약하면은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려면은 미국 수교와 통화협정, 그리고 경제지원, 그리고 공동성명, 그거면 됩니다. 아. 그렇게 2008년 12월 달에 육자회담이 이제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올스톱이 된 뒤에 2009년에 오바마 정부가 출범하면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들어서가지고 2월 19일 날인가 아시아 소사티 초청 연설에 가가지고 획기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미국은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북한의 비핵화와 미북 수교 그리고 평화협정 이 세 가지를 패키지로 묶어서 북한과 빅딜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하는데 한국 정부가 우리 비핵개방 3천 원칙에 어긋난다. 우리는 거기 동의 못한다. 7월 29일 날 또 했어요. 북핵에서. 에러프 총회에 참가했던 클린턴 국무장관이 2월 달에 했던 얘기를 또 합니다. 근데 그 7월 29일이라는 시점은 어떤 시점인가? 2009년 5월 25일 날 북한이 이명박 정부 때죠. 핵실험을 2차 핵실험을 하고 난 뒤에 6월 중순부터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가 돼가지고 북한에 대한 제재가 지금 이행되고 있던 그 시점에서 그러니까 유엔 제재 결의안이 통과된 지 한 달쯤 후에 한 달 한 보름쯤 후에 북한에서 2월 달에 했던 얘기를 또 했어요. 그게 주목할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제재는 제재지만은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미북 수교와 평화협정이라는 반대급부를 주면 된다. 아니 그렇게 하겠다 나는. 라고 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거절해서 못했어요. 11월 달에 그 얘기 또 합니다.
저 아프가니스탄까지 가서 아프가니스탄에 몰래 들어갔었어요. 그때 위험하니까 나오면서 기자들 만나가지고 사실 내가 2월 달에 얘기고 7월 달에 했던 얘기를 지금 또 하는데 북핵 문제는 굉장히 지금 위중하니까 이 방식으로 빨리 풀라고 그런다. 근데 그때도 이명박 정부가 노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미국도 힘 빠져가지고 아 그렇다면 뭐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최대 피해자는 사우스 코리아인데 사우스 코리아가 북핵 문제 해결에 별로 관심이 없다면 우리가 굳이 나설 이유가 없다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미국 오바마 정부는 그때부터 이른바 전략적 인내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전략적 인내로 돌아서면서 육자회담은 완전히 이제 표류하게 되고 그 와중에 북한은 핵 능력과 미사일 능력을 엄청나게 키워버렸어요. 감시의 눈초리가 없어진 사이에 그 틈새 시간에 북한은 맘 놓고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 거리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한반도의 위기가 굉장히 커졌고 9년 전, 10년 전, 20년 전의 위기에 비해서는 질이 달라졌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를 풀어나가는 방법은 결국 북한의 핵을 포기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 반대급부를 줘야 된다. 반대급부를 안 주면 안 된다. 압박으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북한이 그러지 않았어요. 푸틴이 그 얘기를 했죠. 오히려 지금 제재로 문제를 풀 것처럼 착각들하고 자꾸 그러는데 북한은 제재를 받으면 풀을 먹더라도 견딜 것이다. 그 사람들 95년부터 98년까지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면서 정말 어려운 시절을 겪어냈습니다. 이겨냈습니다. 비참했었습니다. 그때 김일성 사후지만 그리고 이제 그때가 김영삼 대통령 말년인데 그때 뭐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았죠. 그리고 98년 들어서서 김대중 체제가 들어서고 북쪽에서도 정부가 들어서고 북쪽에서도 김정일이 아버지 만 3년상을 치르고 정식으로 등극을 해가지고 여러가지 남북관계를 불안한데 햇볕정책에 협조를 하면서 그 경제도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됐지만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그러니까 6.15 뭐 1기, 2기, 3기 그런 소리를 하지 말고 그러려면은 6.15 공동선언과 14선언 그리고 핵 문제는 9.19 공동성명으로만 돌아가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 청와대 참모들이 옛날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 문제가 지금 미국과 북한 사이의 갈등의 문제이고 그런 점에서 미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속했던 그 수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증폭이 됐는데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어요? 압박과 제재로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북한은 DNA 자체가 압박으로는 안 돼요. 오늘 아침에 어디 내가 뭐 어디 유튜브에서 보니까 연세대학의 그 국제대학원에 있는 존 딜러리라고 하는 그 미국의 젊은 학자가 그 사람이 상당히 그 예리하게 잘 보대요. 북한은 압박으로 절대로 안 된다. 오히려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더 반발한다. 북한을 핵을 포기시키려면은 수교 문제를 풀어야 된다. 외국 사람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교 문제는 9년 전에도 그 방식으로 풀 수밖에 없었고 20년 전에도 그 방식으로 미국도 그렇게 풀라고 했었습니다. 옛날 얘기하지 말라니. 원래 그 뭐 이치는 똑같은 거고 방법은 변할 수가 없어요. 다만 북한의 핵 능력이 그때에 비해서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우리가 내놓아야 되는 반대급부가 더 커졌다고 보면 됩니다. 수교는 돈 드는 거 아니고 평화협정 돈 드는 거 아니지만 그러나 경제 지원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 지원할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좀 많을 겁니다. 아마 미국은 우리한테 다 내놓을 거예요. 설례가 있습니다. 94년에 제네바 기본 합의를 체결하고 그때 200만 킬로와트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는데 그게 46억 불짜리 공사입니다. 그때 우리 뭐 70%를 내라고 그랬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그거 했죠. 아 우리는 협상에도 안 들어갔는데 왜 우리가 70%를 내야 되느냐 그랬더니 당신 북한 붕괴한다고 입에 달고 살았잖아. 공사 다 붕괴하면 당신 건데 당신 내 건데 왜 돈 안 내? 20% 70% 내.
꼼짝 못하고 냈죠. 32억 2천만 달러를 내기로 했는데 그 돈의 35%가 집행되는 와중에 부시가 그 공사를 중단시키면서 돈은 더 안 나갔지만 북핵 문제는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했고, 그때 우리한테 70% 이제 그 부담시키고 20%는 일본한테, 10%는 미국이 낼 줄 알았어요. 그건 EU한테 내라고 그러대요. 그리고 그 북핵 문제를 관리하고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는 그 기구가 있었어요. 캐도. 코리안 페니슐라 에너지 디벨롭먼트 오가니제이션 약자인데 캐도의 의장은 자기가 하던데요. 돈 한 푼 안 내면서. 미국이 요즘 자기 돈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 북핵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돈을 많이 낼 각오를 해야 됩니다. 돈 내는 것이 아까워서 북핵 문제 안 풀 건가? 그거는 국민들이 결정하면 돼요. 돈을 물더라도 이건 없애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북한한테 핵력사 잡혀가지고 매번 질질 끌려당기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해법은 간단해요. 그렇게만 하면 위기관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라도 좀 6.15와 14 그리고 9.19 공동성명 요거 좀 거기서 그냥 외기만 하면 돼요. 글자도 많지도 않습니다. 예.